김나영, 남편과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다시금. 둘째 임신. 방송인 김나영이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김나영과 남편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나영은 과거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김나영은 남편이 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며 결혼 전 남편이 미용실에서 나오던 자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나영의 미소에 반한 김나영 남편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서 두 번째 만남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김구라는 미소가 아니라 이목이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나영은 정가은을 통해 연락이 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나영의 소속사 IOK 컴퍼니 관계자는 11일 김나영 씨가 둘째를 임신했다며 자세한 일정은 모르나 발. 9월 여름 중 출산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임신 소식을 알렸다. 김나영은 지난 2015년 결혼 후 첫째 아들 최신우 군을 출산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